8월 4일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242장 찬송가 242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보름 없으니 낙바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바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바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바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바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풍성한 하나님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또 세심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너희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어서 많이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힘에 부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많은 교회들이 이 서신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섬김에 자원함으로 드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 연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13개의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후배 목회자들 디도와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23절을 보면 디도의 동역자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자들을 잘 도와서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섬길 것을 서신을 통해서 오늘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시간, 주어지는 물질,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르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후손에게 유산으로 올려주는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먹었던 대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쓰지 못하고 가는 원통함이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기를 너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약하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는 움켜쥐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하나 놓는 훈련을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통해서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불안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60, 70대가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오늘 우리들이 늘 그것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열심히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또 노년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04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에 제법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감격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어려운 교회 중에서도 나의 모든 성교회 하나님의 개척의 교회라는데 힘을 다해서 도왔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주어지는 물질, 건강, 시간, 오늘 우리들의 많은 지혜를 우리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갈 때 왜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후회 없는 우리들의 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이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갈 때는 관우에다 누구누구 대통령 쓰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국무총리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누구누구 집사 권사 하나님 앞에 우리 널판에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이것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는 우리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우리의 직장도 성실하고 잘 책무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무를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